네. 자, 형은 박사모고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동생은 야당의 대선 지지율 2위입니다. 이 형제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나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여론조사 지지율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이 조금 하락세인데요. 자,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론조사가 지금 그동안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양강 구도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이 리서치 회사에서 새롭게 이 대선 네. 주자군의 지지도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네. 첫 조사. 보이시나요? 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첫 조사에서요, 무려 17.2%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5.2%를 얻었잖아요.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 2%를 얻어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에 턱 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야당 지지층 중심으로 이제 표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왜 성남시장인가? 그동안 그가 했던 연설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우리가 고용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 모습이 나쁜 짓을 하면 혼나야 되는 것은 대통령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자들을 이제 응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동의 1위를 오래 달렸습니다. 이제 3위로 내려왔고요. 이제 오차의 범위 내부에 있습니다만 일단 숫자상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왜 이재명 시장입니까? 이재명 시장의 지금 언어는 보면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 약점이 네. 드러나서 공세로 지금 말하자면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네. 말하자면 진격하는 이 시기에 네. 가장 그러한 것을 잘 대변하면서 어떤 대중을 응집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저런 사람이 후보가 되면 네. 어떤 야권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아마 기대감에서 네. 상당히 지지층을 모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안철수 그리고 박원순 이두 유력 주자들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그 통계 수치인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념과 노선에 있어서 네. 상당히 그 가장 그 진보적인 그런 네. 측면에서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도가 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재인 전 대표하고 대비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표가 모아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다음에 지지 세력으로 보면은 네. 야권 진보 진영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네. 친노를 제외한 비노 세력에 있어서 네. 이재명 시장에 상당히 몰려가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그전 대표를 갖다 이렇게 앞지르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또 사람들 말로는 말이 굉장히 과격하다, 포퓰리즘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다 설명을 본인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재명 시장이 어떤 분인지 좀알수 있습니까? 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굉장한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1964년에 안동에서 태어났는데요. 76년에 성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남에서 바로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노동자였던 거죠. 지금 학교를 계속 가지 못하고 공장을 다니면서요. 그 81년까지 노동자로 계속 일하고,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산재를 당해서 6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군대도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다닌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검정고시로 82년에 중앙대 법학과를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86년에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변호사가 된 후에 이제 인권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네. 그 후에 정치권에 투신을 했는데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그동안 이제 법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네. 법원에 낸 그런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문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뭐 이제 본인의 그런 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가 됐는데 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형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어렵게 살다가 환경 미화원 일하다가 세상을 뜬 형제도 여동생도 있고요. 또 여전히 지금도 환경 미화원 등 또는 청소 일을 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야권의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형님이 박사모의 성남지부 회장이다.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선 공인회계사인데요. 아, 형님은 공인회계사군요. 공인회계사 된 것도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그 변호사 된 후에 좀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선 공인회계사가 이제 박사모 성남 지부장이 되었다. 네. 이것도 이제 어려운 시기, 예, 힘든 일을 맡아준 이재선 지부장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이런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사실 이재선 그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재명 시장과 처음에는 네. 사이가 좋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왔고 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 보니까요. 동생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내 동생 이재명이 유리할 경우 더불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더불당이라고 썼군요. 더불어민주당의 뭐 오기 내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경우 왼쪽에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란 말을 쓸 겁니다. 공중파 TV에 나가서 욕을 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참 이게 그 가정사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또 공개가 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이재선 공인회계사 그 형님이죠. 형님이 그 결혼한 후에 이제 갈등이 많이 생겼고 그 후에 어머니와 이재명 시장은 여전히 좋은 관계이고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형님 부부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형님 부부가 여러 가지 좋지 않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정신치료라든지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시장이 담담하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 형이랑 네. 계속 사이가 안 좋았던 건 2005년부터라고 합니다. 네. 형이랑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형이 어머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못 빌려준다라고 하니까 인연을 끊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성남시장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갑자기 또다시 인연을 있겠다라고 등장하면서 시정에 개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교수직을 달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걸 끊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이 굉장히 화를 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말을 하는 도중에서 욕설까지 오가면서 그때 이 욕설 녹음 테이프까지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형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더더구나 이제 그 폐륜에 가까운 네. 그런 서로 다른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재명 시장은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남매 중에서 네. 본인이 시장 된 이후에 이 시장직을 이용해서 좀 편히 먹고 살려고 하는 네. 그 형제는 저 형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의치 않겠다. 라고 지금 공무원이고 당원들이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형은 형 나름대로 굉장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형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또 가족 간에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이 표현된 그 녹음도 돌아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당선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쨌건 가족사라는 것이 앞으로 이재명 시장이 계속 대선 주제로 승승장구할 경우에 언젠가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될 주제가 될 수 있겠군요. 아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라도 수신하고 제가해야 네. 시국이 있는 거라는 우리 기본적인 그런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하고 이재명 또 다른 대통령 후보도요 숙부하고 관계 때문에 상당히 된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정말로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중에 네.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소식 정리했고 이제 다음 소식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